안녕하세요, 사활바둑입니다. 오늘은 고급 사활 두 문제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이고요. 장면을 보시면 흑선 문제로 이 백세점, 이 백세점을 잡아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3급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위쪽의 흑세점을 살려면 아래쪽의 백세점, 이 세모 세점을 잡아내야만 하는데요. 흑이 위쪽으로 탈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곳을 탈출한다면 백이 끼우는 수가 좋아요. 끼웠을 때이 세점이 결국에는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단수 쳐도 위쪽 끊고요. 때려도 단수 쳐서 촉촉수가 되기 때문에 이 진행은 실패입니다. 네, 다른 곳도 마찬가지죠. 뛰어가도 찔러서, 또 뛰어도 찔러서 잡히게 되기 때문에 흑세 점이 위쪽으로는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래쪽의 이백세 점, 이세 점을 잡아내야만 하는데요. 첫수로 단수를 쳐보겠습니다. 백이 막았을 때 이곳을 단수치고, 이렇게 막아간다면 흑의 수가 세 수, 백의 수도 세 수로 이 진행은 흑이 잡혔습니다. 자, 이번에는 막았을 때 먹여치는 건 어떨까요? 먹여쳐서 백의 수를 최대한 줄여보려고 해보지만, 백이 따냈을 때 수가 줄지 않습니다. 있고 막아도 백이 위쪽을 막아서 흑이 잡히게 됩니다. 네, 첫수로 단수치는 수는 실패이고요. 그렇다면 반대쪽으로 단수를 쳐보겠습니다. 있는다면 그때 가만히 이어서,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백이 이었을 때또 세수가 되면서 흑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백을 잡으려면 어떤 묘수를 두어야 잡을 수가 있을까요? 그첫 번째 수는 바로 이곳에 끼어가는 수입니다. 네, 위쪽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아래쪽을 먼저 끼어가는 것이 첫 번째 묘수입니다. 백이 가만히 이어간다면 다른 데는 안 되고요. 다이렉트로 막아가는 수가 좋습니다.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단수치고, 이곳을 빠지는 수가 계속해서 선수로 들어가면서, 2일 때 빠져서 백을 수왕전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백은 위쪽으로 단수치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요. 여기서 단수를 친다면, 아까 환원으로 단수쳐도 이어서, 네, 이 진행은 또 수상전이 안 되죠. 자, 여기서 혹은 두 번째 묘수가 있는데요. 그 묘수는 바로 1선에 빠지는 수입니다. 이 1번 끼우는 수, 3번 빠지는 수가 아주 기가 막힌 묘수로 백 전체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있는다면 넘어가서 백의 수가 몇 수가 없죠. 이을 때 막으면은 두 수밖에 없어서 이 진행은 백이 잡혔고요. 백도 이두 점을 잡아내야 하는데요. 이때는 단수치고, 위쪽에 단수치는 수가 아니고 먹여치는 수를 이용해서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있는다면 맞고, 위쪽을 메워도 단수치고, 단수로 백을 잡았고요. 이곳을 따낸다면 단수가 선수로 2일 때 막아서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이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흑선 문제이고요. 흑선으로 백 세모, 세모의 네 점을 잡아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3급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요. 이 문제도 풀어보시기 전에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이게 7점, 이 7점이 이 문제도 바깥으론 탈출할 수가 없어요. 위쪽이 너무 꽉 막혀 있다 보니까 단수 쳐도 이으면 안 되고요. 네, 끼어가는 것도 막아서 바깥쪽으론 탈출이 불가합니다. 흑은 이 안쪽에서 이한 점을 이용해서 백 세모 네 점을 잡아내야만 하는데요. 일단 단수를 쳐볼까요? 네, 이었을 때 밀어 간다면 이때는 백이 막아가겠죠? 언뜻 보기엔 단수 쳐서 흑이 화려하게 공격하는 듯 하지만, 막상 때려갔을 때 유가무가에 걸리면서 실패가 됩니다.
네, 단수 치는 수는 실패이고요. 일단 흑의 첫수는 이한 점을 움직여야겠죠. 자, 이한 점을 움직이는 것이 첫 번째 수이고요. 이곳을 막았을 때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지금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것은 이 안쪽에서만 봤을 때는 환격의 모양이지만 이두 점이 잡히면서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치중은 어떨까요? 백이 위쪽을 잇는다면 먹여치고 또 먹여쳐서 백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장면에선 가만히 이었을 때 아까 환원으로 또 유가무가에 걸립니다. 네, 내리면은 실패이죠. 흑은 여기서 백을 잡는 묘수가 있는데요. 그 수는 바로 일선에 붙이는 수입니다. 이 수가 기가 막힌 묘수로 이백네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막는 것은 단수 쳐서 네 점의 촉촉수로 잡히게 되고요. 그렇다고 이곳을 단수 치는 것은 먹여 치는 수가 좋은 수로 때릴 때 단수 쳐서 네 점이 촉촉수로 잡히게 됩니다. 백은 여기서 최강으로 버텨간다면 가만히 있는 수가 있습니다. 이었을 땐 단수 치고요. 지금 있는 것은 막아서 그냥 다 죽기 때문에 백도 단수 쳐서 패가 나는데요. 네, 이 패는 백 입장에서도 다 죽는 패이기 때문에 쉽게 둘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문제의 정답 3번의 묘수로 백을 먹여치고 단수 쳐서 촉촉수로 잡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사활 바둑과 함께 고급 사활 두 문제 풀어보셨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의 사활 바둑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